여러분 안녕하세요. 케이팝 쇼크 채널 김 기자입니다. 지난 7월 11일 올린 영상에서 그래미가 방탄소년단 등 하이브 스페셜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속보를 전해드렸었는데요. 바로 방탄소년단 등 하이브 소속 모든 아티스트들의 뮤직비디오 및 공연 의상을 전시하는 특별 이벤트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그래미 전시회에 방탄소년단, 세븐틴, 프로미스 나인,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엔하이픈, 르세라핌, 보이넥스트도어, 엔팀, 아일릿, 폴스, 캐치아이 등 하이브 소속 모든 아티스트들이 참여하지만 뉴진스는 제외가 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졌었는데요. 이 같은 소식을 접한 국내의 수많은 뉴진스 팬들이 SNS를 통해서 하이브와 방시혁 의장에 대해서 맹비난을 퍼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그래미 전시회에 뉴진스가 제외된 것이 하이브나 방시혁 의장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미국 현지론들의 속보가 전해졌습니다. 7월 12일 미국 현지론은 이번 그래미 전시회 참가 여부에 대해서 하이브 각 레이블들에게 자유로운 선택권이 주어졌으며, 이에 대해서 민희진 대표의 어두워는 뉴진스를 참여시키지 않기로 결정을 한 것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하이브나 방시혁 의장이 이번 그래미 전시회에 뉴진스를 제외시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민희진 대표 스스로가 이번 미국 LA에서 열리는 그래미 전시회에 뉴진스를 제외시킨 것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K-POP 쇼크 채널 김기자였습니다.